어린이 보험 가입을 원하신다고요? 그럼 도대체 A사, B, C, D 아 도대체 어디 보험사로 가입하라는 거야? 보험왕님 가성비, 보장 내용 과연 어디가 좋은지 추천해 주세요. 제발 좀. 굿모닝 보험왕입니다. 반갑습니다. 어린이 보험하면 보험왕, 보험왕하면 어린이 보험인데요. 지금 현재 9월달부터 어린이 보험이 15세로 가입 나이가 제한이 되고 축소가 된다는 소식과 함께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물론 15세 미만도 연락이 많이 오지만 35세 전 성인분들도 어린이 보험 가입을 원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연락이 오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린이 보험 과연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해야 정말 가성비, 보장 한도 좋게 구성이 될까요? 어떤 설계사들이나 어떤 구독자분들은 그래요. 아니, 싸고 좋을 수는 없어. 싸면 보장 내용이나 보장 한도도 줄어들기 때문에 무조건 비싸고 좋은 걸로 가입해야 돼. 묶고 더블로 가! 그렇게 얘기한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하지만 저 보험왕이 누구예요? 싸고 좋게 저렴하게 구성이 되고 타사보다 보장 한도를 높고 보장 범위 넓게 구성하는 게 그게 저 보험왕의 능력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관리자를 잘 만나야 됩니다. 자, 일단 저 보험왕 어린이 보험 가입할 때 꿀팁 간단하게 몇 군데만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어린이 보험은 한 회사로 가입하면 절대 삐 안 낸다는 겁니다. 물론 설계사분들은 편하고 좋아요. 어떤 이유에서 그러냐면 한 회사로 그냥 암, 뇌, 심, 수술비, 후유장애 통으로 넣으면 되니까요. 그러면 한 회사로 설계하고 나중에 보험금 청구 시에도 깔끔하고 간단하게 처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한 회사로 가입하는 게 더 좋을 수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고객 입장에서는 한 회사보다 여러 군데로 혼합설계로 가입하는 걸 좀 더 추천해 드리고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은 한 회사에 완벽한 회사는 없어요. 암, 뇌, 심, 수술비 여러 가지를 한 회사에 가장 저렴하게 가입이 된다고 하면 그 특정 회사가 정말 독점을 할 것 같아요. 하지만 암진단금이나 뇌질환이 A사가 저렴하면 뭐 심혈관이나 수술비, 후유장애는 B사가 저렴하고 C사가 또 어떤 측면에서는 저렴하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한 회사로 가입하는 것보다 찢어서 혼합설계로 두 군데로 가입을 하라는 거죠. 예를 들면 저 보호망이 예전에 농디 아니면은 한디 이런 두 가지 회사로 같이 혼합설계 해드렸는데요. 암뇌심은 농, 엔사 아니면은 한 아무래도 H사 요런 쪽으로 가입하고 수술비죠. 질병수술비, 상해수술비, 종수술비, 특정 엔드수술비, 수술비는 아무래도 D사가 좀 더 여러가지 보장범위나 한도 측면에서 여러 장점이 있기 때문에 D사로 좀 더 추천해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자, 8월달 저 보호망이 한 회사 말고 여러 군데로 가입하라 하는 첫 번째 이유가 있고요. 두 번째는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찢어서 가입을 해야 되는데요. 특히 N사 아니면 H사 요런 두 회사들이 암뇌심의 진단비가 싸거든요. 근데 서로 장단점이 있어요. 진단금 측면에서는 N사가 더 저렴할 수 있지만 H사는 상해사망을 굳이 높게 구성을 안 해도 가입이 된다는 장점이 있고 또 심혈관이나 여러가지 연기 조건이 없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H사도 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한다는 겁니다. 자, 수술비는 N사나 D사도 그리 나쁘진 않지만 아무래도 수술비의 끝판왕 D사가 아직 버티고 있기 때문에 D사로 수술비 쪽으로 같이 넣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물론 한 회사로 원한다고 하면 N사나 D사, H사로 가입도 추천해드리고 있지만 어차피 농디, 한디 이런 쪽으로 혼합설계에서 가입을 하면 보험료나 보장 측면에서 아주 유리하게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저 보험왕도 아들, 딸, 세 자녀를 키우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혼합설계로 저 보험왕도 가입을 시켰기 때문에 보험왕의 전문가의 손길을 한번 의뢰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는 여러 군데 회사를 꼼꼼히 비교해서 보험료 측면에서 유리하게 가져가셔야 될 것 같아요. 단순하게 뭐 지인이나 친척의 권유로 인해서 뭐 한 달치, 두 달치 보험료 내줄게, 뭐 선물 줄게 이렇게 해서 정말 마구잡이식으로 그냥 가입하는 것보다요 꼼꼼히 비교해서 아무래도 그러려면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도 기본적인 상식이 필요할 것 같아요. 기본 상해사망 후유장애를 얼마나 적게 들어가느냐, 두 번째는 암진단금이나 유사암 그다음 뇌질환 심장질환이 보장 범위나 한도 심해서 얼마나 높게 구성이 되느냐,
수수비 같은 경우는 질병 수수비가 높게 구성이 되고 매회 반복적으로, 또한 생명보험 약관이죠. 임시출산 요식금 재앙적인 치액이 보장이 과연 되는지, 종수수비 또한 보장 한도가 얼마나 높게 구성이 되고 보험금이 잘 나올 수 있는 지급 여력이 갖춰지고 있는지, 엔데 수수비 보험도 보장 한도와 그 다음에 매회 반복적으로 그 다음에 보장 범위 이런 측면에서도 꼼꼼히 비교해서 준비를 하시는 걸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여러가지 측면에서 아무래도 수수비와 진단비 한 회사보다 여러 군데를 비교해서 추천해드리고 있고요. 자, 가입보단 사후 보상관리 초심을 잊지 않고요. 열심히 일하는 보호망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자, 8월달 어린이보험 끝판왕은요. 농디, 한디, 그 다음에 뭐가 있더라? 그냥 이 둘 중에 하나로 선택하세요.